우리 사회에서 장애는 여전히 취업에 큰 걸림돌이 되는 요인인데요. 실제 직장에서와 똑같은 직업 체험으로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시설이 전국 최초로 전주에 들어섰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선천성 청각 장애가 있는 김정미 씨는 얼마 전까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1년 가까이 구직 활동을 했지만 김 씨를 원하는 직장이 단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는 게 김 씨가 번번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정말 그때는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제가 이제 농아인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건가? 그런. 김 씨와 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전주 시내의 장애인 취업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만 찾아주던 기존 업무에서 나아가 장애인들이 직접 직업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식사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식사 드리겠습니다. 편의점과 옷가게, 병원 등을 그대로 재현한 훈련 공간에서 실제와 같이 업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일을 배운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잘할 수 있고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정부는 구직활동과 직업교육을 연결한 통합센터를 오는 2020년까지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인데 이번에 전주에서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상담에서부터 직업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거쳐서 취업하기까지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전체 3.1%로 올라가는 만큼 장애인 고용 사업에 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